가자. 제이스? 제이스는 이거 도란 가기 좀 그런데. 아, 도란 가자. 어, 도란 가자. 당신 참 교묘한데. 자, 도란은 저한테 있어서 꼭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가끔 우리 편이 제가 뭐 이제 AD 캐릭 했을 때도 도란 갈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추억 때문이야. 추억 때문에. 어렸을 때 다들 그런 추억 있잖아요. 뭐 한강이나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막 캠핑 가서 가족들하고 이제 돗자리 깔고 앉아서 도란 도란 얘기했던 기억. 그런 기억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AD 캐릭 위에 도란을 가냐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랬었거든.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셨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 왜냐면 아무리 추억도 좋지만 맞지 않는 아이템이니까 상황이. 결국 다 속임수죠. 자, 돌잔치 때 도란링 잡은 게 엊그제 같은데. 저런 사람이 이제 국가에서 발표한 게임 페인들이에요. 이제 중독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기 샘플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저 사람처럼 안 되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조심. 여기 숨어 있자. 저 사람이 날 찾아서 죽일지도 몰라. 여기 숨어 있자. W 하나 올려주고. 가자. 어딘가요? 조심. 처음엔 좀 파밍을 해줍니다. 자, 조심. 그리고 이 르블랑으로 르블랑 유저들이 많이 좀 모르는 사실, 혹은 알고도 귀찮아서 안 하는 사실이 뭐냐면 평타도 굉장히 강해. 르블랑이 평타가 물론 뭐 다른 AD 캐릭이랑 AP 캐릭이랑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나에게만큼은 최고야. 호호. 이제는 네 차례야. 평타 한 방, 더블리 돌아가서 평타 두 방. 오케이, 우리 언니가 나왔어요.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딜은 없지만 얼굴이 무섭기 때문에 제이슨 뒷걸음질치기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언니죠. 조심하세요. 다음은 어딘가요? 아, 됐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평타 한 방! 오케이, 저도 잡았습니다. 퍼블을 물론 따이긴 했지만 이거는 상당히 저한테 이득이에요. 그깟 100원 안 가져도 그만이야. 증폭의 고소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필요 없어. 도라닝 하나 더 주세요. 필요 없어. 좋아, 간다. 결국 다 속임수죠. 좋아 좋아. 경험치 손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이스가 저 때문에 100원 벌었기 때문에 아마 저걸로 팬클럽 가입하지 않을까 작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군이 네, 삼성 화이트 스킨이 오늘 나왔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숙련도 시스템이 나왔어. 숙련도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이제 캐릭터를 하게 되면 숙련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아, 못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크게 상관은 없고. 오케이. 아, 미아핑 쳐주고. 어어어! 간다! 야! 곤충아 도망가! 그렇지. 곤충 채찍 당할 뻔한 거를 제가 미리 언지를 줘가지고 카딕스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전형적인 속임수. 자, 피드르틱하고 제이스가 탑에 방문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이런 걸 이제 경제용어로 블루 소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학생인 친구들이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게임을 빗대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시고 W 하나 올려주시고. 좋아 좋아. 하나. 좋았어 좋았어. 시리즈를 굉장히 잘 먹네요 지금. 베르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건 페이크죠. 다음은 어딘가? 좋아. 좋아. 자, 마나가 많습니다. W는 꼭 적중을 시켜야 돼요. 인장은 못 터뜨려도 W 선마기 때문에 W는 적중을 시켜야 되는 그런 W 선마 르블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CS 먹어주시고 빠져주시는데 빠지다가 만약에 피들스틱을 만난다면 죽었다고 복창하세요. 죽었다 이런 사는 길이 열리거든요. 열렸다! 우후! 보세요 여러분들. 적을 처치했습니다. 또 역강강을 했네요. 나이스. 이런 식으로 제가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제이스가 만화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을 했죠. 좋아. 신발도 사요. 신발은 안 삽니다. 신발 사면 발냄새 보관함 같은 거예요. 신발은 예전에 원신들이 막 신발을 안 신고 다녔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원신들은 발 아프게 신발도 안 신. 그게 아닙니다. 원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뛰어놀고 발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냄새를 보관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발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 말 없나요? 아니요. 할 말이 많죠. 사실 제가 이런 게 약간 매너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마주보고 있다면 얘기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등장할 때가 됐군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인신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소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폭딜로 갈 건가요? 그럼요. 러블락은 역시 폭딜이죠. 조심하시고. 6레벨 됐으니까 이거 지금 제이스가 6레벨 미만이거든요. 내가 좀 확실히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딜 넣어주시면서 5레벨의 제이스가 1부터 18레벨까지의 제이스 중에 가장 강하다는 학계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연구 결과 역시 정확하네요. 역시 정확하군요. 대단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제이스를 흥분하게 만들었는데 제이스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성격이 좀 급하네요. 개피도 아닌데요. 개피구나. 미안.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팁 하나, 작은 팁 하나. 여러분 블루 먹을 때 이 스킬 블루한테 못 맞추시면 다음 턴에 정글러가 블루 안 줍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외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조심. 있어요. 오케이. 요거 하나 와드 하세요. 와드 하라고. 이건 이걸로 먹고 이건 이걸로 먹은 뒤에 이거는 이걸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을 두 개 썼지만 CS는 세 개 중에 한 개를 먹는 놀라운 신기술이죠. 이런 신기술은 약간 복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고 기술. 다음은 어딘가. 조심. 3개 먹고 1개는 주고. 좋습니다. 빈빈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살 건데요. 아이템은 모렐로보다는 지금 적팀이 어차피 정글러랑 탑라이너가 AP예요. 그래서 제가 성배를 좀 가줄 거예요. 나는 모렐로는 좀 나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뭐 만화가 많이 회복도 안 돼. 모렐로가 사실 그 만화가 롬인가요 형? 지금 갈라고 했는데 마치 너가 말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지금 갈라 그랬어? 아갈리를 지금 잡아야 될 타이밍이니까. 다음은 어딘가요? 오케이. 핑크카드 발견했지만 핑크카드 발견한 거를 아갈리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갱 성공 확률 100%야. 가야지. 좋아. 딜 넣고. 그렇지. 다행이네요. 피들스틱이 어차피 탑이 왔다면 분명히 우리 팀에 위험이
생긴 거고 그 위험을 저의 죽음으로 막았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작은 이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와 많은 분들이 또 감탄을 해주시네요. 저희는 허접한 모습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와 해물령이 똥을 싸다니 르블랑으로 이런 적 처음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 거죠. 좋아 좋아. 피가 안 지우나요? 저 르블랑입니다. 화장은 지워도 피가는 지우지 않습니다. 날 믿어요. 까불 르블랑에게 최고의 미드라이너인다 이게. 피가는 지우라고. 그런 거는 정글러들이나 하는 거야. 이거 피가 지워 임마. 정신 차려. 더 버프 떨어지. 더 올려 나 더 올려줘. 오케이. 첫 번째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아스라이누님 어서 오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지구가 올해 2015년이네요. 역시 외계인이었군. 처음 본 순간 너를 처음 본 순간 외계인이라는 걸 살포시 짐작했어. 어? 너무 외계인처럼. 아니야 아니야. 과디가나. 과디가나 하자. 좋아 좋아. 미야 미야 미야. 전형적인 속임수군. 하나 먹고 뒤로 빠져서 제이스의 큐퍼킹을 잠깐 빠져 무마시켜준 뒤 이거는 평타 이거는 이큐로 먹고 평타 한 방 딱 때린 다음에 이것도 한 방. 좋았어. 보셨죠? 저는 어려운 거는 잘 먹고 어렵지 않은 건 잘 못 먹는 편이에요. 결국 바텀에 가서 킬 한번 내자. 르블랑은 뭐니뭐니 해도 로밍이죠. 로밍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닝 성공률이 로밍 성공률이 대단한 캐릭이기 때문에 로밍 한번 가서 그레이브즈 제가 정확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와드가 있네요. 그쵸? 딱 봐도 여기 와드가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어 와드가 없네? 이거! 여기까지 해주고 이로 빠져줍니다. 그러면 점화를 안 걸었지만 시비르가 아 시비르 이거 점화를 안 거네요. 마카를 먹으라고 이렇게 내가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비르가 점화를 걸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비르가 점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시비르 보시면 딱 여기에 점화는 없지만 점화가 있다는 마음으로 딜을 넣었으면 당연히 잡을 수 있겠죠. 하하 시비르 이 녀석.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도 예전에 골드일 때 그런 적 있었어. 좋아 좋아. 조심. 좋아. 형이 점화를 걸어주면 되잖아요. 어 착한 어린이구나. 가서 자. 잘 시간이야. 착한 어린이는 8시면 자야지. 가서 자도록게. 어? 지금 가지 말자. 이거 먼저 저거 메아리부터 갈까? 참 교묘한데. 좋아. 아주 좋아. 사실 피들스틱은 제가 잡기 매우 쉬운 캐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괜히 무리하다가 이제 제이스 도착하는 타이밍한 거 맞물리면 제가 역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블루 먹고 아이템 하나 코어템 하나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올게요. 좋아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잘하네 이렐리아가. 몇 킬 한 거야? 이렐리아가 5킬 2데스 개집애. 나도 널 따라잡겠어. 메아리아나 선택으로 메아리를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이속 신발이 없어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함이죠. 갑시다. 확실한가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도착한다. 으아! 오케이. 절대 CS를 놓치지 않는 놀라운 컨트롤. 전형적인 스킬스군. 하나 먹고, 투루 먹고, 이거는 평타로 먹고. 자, 여기 미아핑 한 방, 두 방, 세 방. 이 정도면 노를 처음 하는 사람들도 세 번 정도 미아핑 쳐주면 50% 이상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아핑은 한 세 번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번은 짜증낼 수가 있어. 네 번은 롤을 잘 아는 입장에서는 네 번 정도면 아 쟤 왜 이렇게 핑을 찍어 그러면서 짜증낼 수도 있거든. 근데 세 번 정도가 적당한. 루나를 갔어 제이스가. 루나는 아닌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조심. 여기서 전 대기해주세요. 여기다가 와자 하나 해주시고. 어차피 이거 제가 딜 안 넣어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킬각을 여기서 봐줍니다. 그리고 노스마이기 때문에 이제 또 적팀 오 왔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자 정찰 보내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제이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제이스를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이스를 잡아낸 이 골드로 또다시 제이스를 잡아낼 수 있는 무기를 사겠습니다. 속도의장 하나. 외모만 가지고. 좋아 좋아. 첫 번째 판은 목을 좀 풀고 두 번째 판부터 좀 응? 좀 에너지 넘치게 가보도록 하자. 여러분 왜 화면 회전이 안 되나요? 고개를 돌리세요. 고개를 가로로 돌리시면 화면 회전 안 해도 화면 회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점들 모두 다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디 하나. 형 보겸이보다 티어 낮은 건 않아요? 보겸이 형보다 내가 형이야.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보겸이 형도 형이라고 해야 돼.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그리고 보겸이 형보다 티어 낮은 건 너나 나나 똑같지 않을까? 보겸이 형 지금 골드 2티어죠? 난 믿어요. 학살 중입니다. 플레이는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아마. 플레이는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요 골드 1에서 플래티넘 승급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누구에게나 리즈 시절은 있단 말입니다. 오겸이 형은 지금이 리즈 시절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절대 당하지 않지. 내가 바로 해블랑인데. 속임수죠. 명품 플레이.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분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티어가 안 오르네요. 여러분들. 좋아. 처치했습니다. 이 티어는요 공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책상 시간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해도 책상 머리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압되었습니다. 집중력의 차이죠. 노력의 차이고요. 아 이거 신발 사야 되는데 그래 좀 이따 가자. 일단은 큰 지팡이를 가자. 큰 지팡이. 가자. 모렐로를 올려요. 쓸지를 올려요. 아, 저 친구 좀 강퇴해야겠다. 빠삐형님, 아이디 한 다음에 그런 말을 강퇴해야겠어. 어쩔 수가 없어. 아, 오늘 또.
밤에 잠 못 자겠네. 전 여러분들 강퇴하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자, 여러분들이 강퇴 어? 요구 조건을 좀 충족하지 않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눈물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강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아. 좋아. 어? 딜 좀 넣자. 조심하고. 도로 먹고 158개? 시리스 많이 먹었네? 엄청 못 먹은 줄 알았는데. 오케이, 맞춰주고. 트레이시한테 큐를 썼으면 인장까지 터졌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와딩 하나 해보죠, 와딩 하나. 오호! 타이밍 좋네요. 그냥 뒤에서 대기에다가 딱 빨 때. 자, 일부러 땡겨진 겁니다. 가브리에다가 빠져주시면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와딩 하나 해주고 뒤에서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여기서 대기합니다. 대기하다가. 어,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시야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황. 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하. 마법사의 신발 하나. 물론 무리를 내서 잘리는 거 뭐 사실 좋은 플레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무리를 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 좋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당신 참 귀여워. 어? 날 믿어. 하하, 또 이거 인터넷에 문제가 있구만.